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박철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어떤 섹터부터 좀 볼까요? 네, 뭐 오랜만에 좀 돌아온 섹터죠. 일단 게임주 관련해서 네. 먼저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거에 쿠키런 하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뭐 게임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좀 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나이 불문. 자, 쿠키런이 10년 전, 10년도 더 된 게임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에 게임을 했다고들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10년이 지난 게임이 신작으로 출시가 글로벌적으로 되면서 예. 이제 급등이 나온 모습인데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특징 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죠? 예,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예, 데브 시스터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앞에 매집이 정말 상당히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집이 잘 된 종목. 자, 어떻게 살펴보냐면, 자, 앞에 매집이 상당히 잘 된 이유,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도 충분히 상승 추세를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뭐 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네.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추억과 우리가 어떤 기대감만으로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좀 베팅을 한다.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윗꼬리를 충분히 좀 크게 좀 달아주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신규 진입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현재 수익 구간이시다 하시면 6만 원 초반대 손절가 잡고 조금 더 보유하신 이후에 7만 원 중반, 한 7만 5천 원대까지 전 고점이 다가온다면 좀 매도를 좀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21%인데 어쨌든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또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살펴봤고요. 다음은요. 해운 쪽, 이쪽은 어떨까요? 예, 해운 관련해서는 좀 과거에 좀 학습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11주 연속으로 이제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후티 반군 홍해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죠. 과거에도 이와 같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해운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과거 대비 상승률이 조금 낮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급이 크게 좀 들어와서 대장주격으로 불렸던 해운 관련주들은 상승이 저조하고 새로운 해운 관련주들이 오히려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환매가 이제 테마가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테마 장세로 돌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1등주, 대장주라고 하죠. 그리고 2등주, 3등주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을 좀 더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지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과거에 아, 이 종목 들어가면 물려 이렇게 상승했을 때 내가 위에서 추격 매수를 했지만 아, 좀 더 가지 못해. 과거에 어떠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네. 학습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특징주로 최근에 상승이 좀 가장 많이 나온 STX 그린로직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크게 올랐던 예, 거네요. 크게 올랐던 종목이고 거래량도 그러네요. 정말 역대급으로 좀 터진 거래량이 그렇네요. 나왔었죠. 하지만 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게 거래량이 늘고 있고 지금 현재 장 초반에는 좀 조정이 나왔었지만 적은 거래량으로도 현재 가격을 지지해 주고 있다. 아, 그럼 앞으로도 아, 전에 매집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아직 매도가 나오지 않았구나. 뭐 세력 혹은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 이슈에 반응하는 강도가 크지는 않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어쨌든 상승권에서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과거에 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이 갑자기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뭐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많이 오르지 않았네. 이슈가 이렇게 되고 다른 종목들은 뭐 저점 대비 뭐 어느 정도까지 상승돼 있는데 여기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구나. 크게 상승하지 않았구나. 아,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가 진입을 해보자. 아, 이 정도면은 리스크 없이 조금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네. 아마 이렇게 신규 종목들도 좀 급등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면 대한해운 같은 건 어때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거에 좀 많이 집중이 돼서 네. 좀 급등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리스크가 많고 또 과거에 좀 위험도를 좀 더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학습된 그러한 위험 감지 능력을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윗꼬리를 크게 달고 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 상승폭이 좀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트로 살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더 이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보셨던 XTX와는 조금 다르게 예. 과거에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이때는 두 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동일한 이슈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폭은 과거 상승폭보다는 현재의 좀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게 현재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과거 모습 대비 현재 그 가격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뭐 거래량은 조금 적지만 네. 거래량은 좀 적지만 현재 가격을 좀 지켜주고 있다. 자, 이 말인 즉슨 과거에는 이 종목을 이 주식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큼 한 이 정도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필요했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매도하고 나가지 않은 세력이 존재한다. 라고 봤을 때는 더 적은 거래량으로도 그만큼의 상승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뭐 거래량이 조금 적지만 뭐 앞으로 뭐 오후에도 다시 수급이 좀 충분히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초전도체 테마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려나 봐요. 어떤 종목 통해서 또 살펴볼까요? 그리고 이슈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중국 핵융합 에너지 기업이죠. 이제 싱귤래리티 좀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싱귤래리티가 네. 어떻게 보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고온 초전도 토카막 장치 방전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좀 금일 오전에 좀 그리고 어제 장시간에 장에서도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는데요. 자, 초전도체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초전도체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제가 그 알기로는 한 18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높은 상승이 나왔고 기대감 또한 있지만 고점에서 물렸던 분들은 좀 상당히 큰 손해를 좀 가지고 가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싱귤래리티라는 회사는 현재 서남이라는 회사의 파트너사로 현재 서남이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서남 차트도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자. 서남도 과거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좀 급등이 나왔었죠. 한 3배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금일 훨씬 더 정확하고 관련성이 높은 파트너사의 초전도체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장 초반 상승을 좀 반납하면서 하락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의 상승분에서 초전도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상용화가 불가피하고 좀 현실적인 얘기와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과거에 위험을 좀 캐치하셔서 조금 학습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가지 못한다면 앞서 물려있던 매물대를 충분히 뚫어주지 못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관련 종목으로 신성델타테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제 18배 정도 상승했던 종목이 이제 신성델타테크인데요. 과거 초전도체 대장주였죠. 초전도체 대장주였던 신성델타테크도 마찬가지로 18배나 상승했지만 자 오늘은 금일은 크게 상승폭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만큼 아직 실현성과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과거에 학습이 되어 있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그러한 리스크 그리고 물려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매물대도 상당히 두텁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은 테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초전도체 테마 관련 두 종목을 좀 살펴줬는데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던 두 기업입니다. 말씀해 주신데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 쪽은 어떨까요? 자동차 산업 쪽이요. 예.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과 그리고 고점이지만 정말 지지를 잘해주고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 기아차는 좀 많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부품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 지정학적 뭐 수혜를 좀 받았다고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값싼 전기차의 범람을 좀 막으려고 고율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고 네. 추진하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그러한 그리고 미중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서 좀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동차 관련주들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현대모비스 일단 먼저 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대모비스 또한 현재 상승이 좀 나왔다,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급등이 나왔다, 조정받은 모습인데요. 자 최근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급등 나고 윗꼬리를 달았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 가고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습을 이 차트 또한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거래량은 과거보다 더 적지만 과거의 상승폭을 메워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우리는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까지는 더 보이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 더 볼게요. 네. 자, 삼성공조도 제가 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동차 관련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공조장치 관련주인데, 자, 제가 첫 방송 때 제가 첫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이 나와서 떠있는 종목보다는, 자, 그래도 눌림목에서 자,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 나는 이 가격대를 좀 지켜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종목들을 저는 공략을 좀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죠? 그래서 예, 삼성공조라는 네, 삼성공조요. 종목, 예, 삼성공조라는 종목이고요. 예, 삼성공조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 이후에 눌려줬죠. 21선에서 이제 가격을 좀 지키고자 하는 이제 눌림목이 나왔었고 반등이 나오죠. 자, 금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아주 2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죠. 어제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네. 금일은 어제보다 더 적은 종목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지금 상승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적은 거래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고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려고 하는 성향이 보이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공조까지 살펴주셨고 자율주행 쪽은 요즘 어떻습니까? 예, 자율주행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이 많죠. 최근에 좀 종목들이 좀 급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컨택을 하기보다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과 조금 흡사한 종목인 이제 JNTC라는 종목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JNTC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떴고 상승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전 거래량보다는 적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키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제가 말씀드렸죠. 자, 거래량이 처음에는 많이 실려서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전 거래량보다 적은 거래량. 자,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 즉 매집이 잘 되어 있고 나는 매도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거래량으로도 큰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제가 오늘 뭐 방송에서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내용이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뭐 자율주행 관련주, 그래 자동차 관련주들도 앞으로
매도세가 좀 더 나오지 않았다. 매집이 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시점에 뭐 상승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탄력이 크지는 않고요. 코스닥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 4분여 전에요. 오늘장을 슬기롭게 시청자분들이 좀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업을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금일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될까 좀 생각을 좀 많이 네. 해봤는데요. 그래도 또 금일 갑자기 수급이 몰렸던 전력과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핵융합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까지 좀 다양한 테마들을 갖고 금일 또 추가적으로 베트남 최대 전력 기업인 메릴코 회장이 방문한 두산 에너빌리티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차트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맞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좀 추세가 좋죠. 최근에 거래량도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전 고점에서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종목과 가장 부합되고 있는 현재 종목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현재 붙었습니다. 거래량 붙었고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이 현재 좀 없는 구간에서 자 조정 이후에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고점을 아직 뚫어주진 못했지만 제가 뭐 조금 공략을 해보는 이유는 아 21선을 좀 지지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최근에 뭐 AI 전력 사태. 그리고 폭염 관련해서 이제 전력 소비가 크게 급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력 부족 사태에 부합하는 핵융합 전력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현재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뭐 풍력 발전이라든지 관련 신재생에너지까지도 충분히 좀 뭐 테마로 업고 갈 수 있고 또 그만큼 좋은 회사고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의 이제 최대 전력 기업의 회장까지 금일 뭐 본사에 방문까지 자 창원 지점에 방문까지 했다고 하니 이 종목 살펴보시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뭐 최근에 계속 얘기되고 이슈도 있고 차트상 그림을 보니 이 부분도 추가적인 이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박철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